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 스케치업 2016의 소개와 설치 방법 그리고 툴바 배치를 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샘플로 준비한 집한 채로 카메라 시점 변환 방법과 이제 기본적인 그 카메라 조작 도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업은 자, 뭐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XYZ축, 엑시스죠. 자, X, Y, Z축, 뭐,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존재하는 이제 3D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기본적으로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메뉴 들어가셔서 스탠다드 뷰 들어가시면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아이소 이런 식으로 시점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탑을 눌러보시면 뭐다잘 아시겠지만, 자, 위에서 이제 윈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텀, 이제 바닥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앞이죠? 앞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백 뒷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프트 왼쪽 모습,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보겠다, ISO 매트릭이라 해서 입체 표현, 이제 입체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ISO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ISO. 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 시점 변환 방법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변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딱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 바꿀 수 있는 것이 스탠다드 뷰고요. 자, 카메라 메뉴 그 툴바를 활성화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툴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랑 지금 겹쳐져 있는 게 있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오늘은 이제 카메라 이 도구 자체를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비트 이제 궤도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제 어비트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360도로 궤도가 바뀌는 법을 이제 바뀌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고요. 마우스 휠 버튼을 뭐 다른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다시 클릭해가지고 궤도를 바꾸면 이제 한번 손이 더 가지 않습니까? 뭐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궤도 도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클릭을 하지 않고도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바로 궤도 어비트를 꺼내서 쓸 수가 있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펜 도구. 네, 펜 도구 여기도 있는데요. 손 모양의 펜 도구가 있는데요. 자, 클릭하시고 이제 왼쪽 오른쪽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궤도는 바뀌지 않고 화면의 상하 좌우로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이동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요. 단축키가 아마 H 이제 핸드 H를 클릭하시면 이제 H를 누르시면 이렇게 펜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뭐 물론 이제 키보드 H키를 누르지 않고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키보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를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펜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쉬프트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휠 버튼을 누르시면 궤도가 되고요. 어비트 도구가 되고요. 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펜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연습을 자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줌 도구입니다. 돋보기 모양이죠, 돋보기. 말 그대로 뭐 확대입니다, 확대.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드래그하시면 큰 폭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시면 미세한 폭으로 움직이면서 확대와 축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시면 미세하게 확대와 축소가 되고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큰 폭으로 확대와 축소가 이루어지고요. 휠 버튼으로도 간단하게 확대와 축소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다음은 줌 윈도우즈 버튼입니다. 줌 윈도우즈, 말 그대로 내가 설정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는 도구니까 잊지 마시고요. 요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기본적인 단축키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C였나? 아마 그럴 텐데, 그것도 좀 간략하게 쓸수 있도록, 자, 윈도우즈 들어가시면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쇼크 도구에 들어가셔서 필터에서 줌 들어가시면, 자, 줌 윈도우즈 아마 이게 좀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세팅이.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W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W 세팅하시고 플러스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 거는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줌 인스턴스입니다. 줌 인스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자주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줌 인스턴스. 자, 막 이곳저곳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도 한 화면에서 내가 보는 모든 이제 객체를 한 화면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줌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객체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한 화면에서 내가 보는 시점에서 모아서 볼수 있도록, 자, 한눈에 볼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객체가 막 멀리 있다. 자, 만약에 객체가 이런 식으로 멀리 있다.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이동이 잘못됐네요. 저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줌 인스턴스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한 화면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저 멀리 더 띄어져 있으면 이 화면이, 만약에 이 객체가 더 멀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멀리 있다고 가정했을 때줌 인스턴스 누르면 마찬가지로 객체를 한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자, 다음은 프리뷰스. 이 스케치업 2016은 내가 카메라 그 시점을 계속 변환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프리뷰스. 바로 전 카메라 시점으로 넘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넘겨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포지션 카메라. 포지션 카메라.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와 눈높이를 세팅하는 도구입니다. 자, 모양도 보시면 사람 모양이죠. 사람 모양.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가상의 사람을 서게 되고, 가상의 사람을 서게 만들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설정이 돼서 이 높이로 바라보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좀 너무 뒤집어졌네요. 자. 뭐 자주 사용되는 도구는 아닌데, 이제 간략하게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눈높이도 설정이 가능해요. 눈높이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룩 어라운드 이 도구가 활성화가 되는데, 말 그대로 뭐 FPS 게임이나 뭐 1인칭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주변을 살펴보는 툴이에요. 이제 이 어비트랑 다른 게이룩 어라운드,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앞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다 그거고, 이제 어비트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궤도,
요런 식으로 궤도까지 바꾸게 되겠죠. 궤도까지 요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건데, 룩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룩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궤도는 바뀌지 않고 요런 식으로 주변을 경관을 살펴보겠다. 요거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찬가지로 다음 거는 이제 워크. 뭐 걸어 다니는 거잖습니까? 걸어 다니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드래그 하는 동안 이제 필드, 이 필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예, 보시면 이세 가지를 쓰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이제 룩 어라운드 도구가 계속 활성화가 돼요. 예, 참고를 하시고. 자, 워크 도구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위로 가면은 앞으로 전진, 뒤로 가면 뒤로 후진.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옆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툴은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라지 툴 세트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카메라 이 툴은 이제 활성화 시켜 놓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요거는 활성화 시키지 마시고 필요하신 때만 꺼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카메라 이제 시점 변환과 카메라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이제 라지 툴 세트에 모여 있는 이 도구들이니까 계속 숙지를 하시고 단축키까지 이용을 할수 있도록 손에 계속 익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